안녕하세요. 난쟁이팀입니다. 오늘도 난실에 들러서 밭자리 난초를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두화가 나온 산지이고요. 두화가 나온 산지에서 제가 생강 밭자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여기서 제가 아직 직접 꽃은 보지 못했고요. 근데 이쪽 꽃에서 대주를 확인을 했는데 한 5월달이었습니다. 이제 5월달이었는데 꽃경이 5월달이면 꽃이 다 만개가 해야 될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꽃경이 화경이 땅에 박혀 있었고요. 그 새끼손가락 요 정도만하게 요만큼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잎이 동글동글했습니다. 꽃이.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5월달이기 때문에 난초가 꽃이 좀 많이 물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꽃을 확인을 못했고요. 그쪽은 대주보다는 두 촉, 한 촉짜리 난초들이 많았었는데 네 촉인 대주에서 꽃을 밀었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아직 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두화가 나온 산지는 맞고요. 그쪽이. 그래서 이제 모양들을 보겠습니다. 확실한 두화비는 아니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잎 초세들이 두화변을 좀잘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겹이 짧으면서 이렇게 오가서 붙어 있고요. 그 다음 잎도 아주 살짝 오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잎장이죠. 이 속잎장 일자로 쭉 뻗어 있고요. 네, 환엽변입니다. 환엽변이고, 예, 밑으로 갈수록 더 넓습니다. 그리고 요 개체도 자 이렇게 보시면 거의 모양들이 비슷합니다. 짧고 오가서 붙어 있고, 그 다음 잎도 이런 식으로 두화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배골이 깊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나와져 있고요. 여기 이제 다 같은 밭 난초입니다. 확실히 두화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두화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두화가 나온 산지 바로 옆에서 생강 밭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잎이 새엽인 난초에서 이렇게 변이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타겹도 이렇게 잘 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산반도 껴서 나오는 자리인데 산반이 좀잘 들어있는 산반은 아니고요. 잎 끝으로 산반이 몰려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끼 산반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 있습니다. 난초들이. 그다음에 변 마무리들은 변 발전을 좀 잘하는 자리고요. 변 마무리들이 상당히 좋은 환엽성 변인데 단엽으로도 발전을 할수 있는 예, 그런 개체 자리 난초고요. 자, 세 개를 합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같은 반 난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반성이 좀 많기 때문에 속잎장에 이런 식으로 거치가 많이 몰려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산반이 소멸이 된 예,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 요 개체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진청변에 잎 끝으로 산반이 소멸된 예, 그런 개체처럼 보여지고요. 요 개체는 같은 밭에서 촬영을 했는데 요거는 무늬 산반 무늬가 소멸이 안 되고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후레쉬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후레쉬를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표현이 잘안 되네요. 볼라 그랬더니. 좀 눕혀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선반이 좀잘 긁혀져 있고요. 요거는 단엽성 산반으로 지금 발전 중인 것 같고요. 이쪽에서 변 발전이 상당히 잘하는 예, 그런 게 자리이기 때문에 산반은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화를 꼭 꽃을 확인해야 되는 예,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요. 변들은 상당히 잘 갖춰지는 그런 밭자리 난초입니다. 예, 그래서 꽃을 한 번쯤 확인해야 될 예, 그런 밭자리 난초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그 밭자리 난초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두화는 확률적으로 5%도 안 돼, 5%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화를 직접 이런 잎만 보고 두화를 차단하기에는 5%도 조금 좀 많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직접 두화는 산에서 산지에서 두화를 확인하고 예. 직접 만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도 이 난초는 꽃은 난초만 알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한번 꽃을 볼수 있는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 란쟁이 TV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 좀 드리면서 오늘도 예, 늦은 밤입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